내가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가 다 있어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랑 했을 때 그 사람과 릴을 일정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과한 욕심이. 맞춰줄 줄 알아야 안 맞춰줄 수 있어. 그게 안 되면 배드민턴 잘 칠 수가 없어요. 자, 동요 학습 좀 할 거예요. 배드민턴은 되게 감각적인 운동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운동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교육을 해요. 어떤 감각을 키우고 어떤 감각을 키울 거냐. 첫 번째 감각은 배드민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스냅스트로크. 스냅스트로크 하면서 뭘 하고 있어 자꾸. 팔로우 순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손목이 들어가서 그 때리는 이런 임팩트에 대한 감각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감각은 어떤 거냐면 임팩트가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또는 강약 조절을 하기 위해서 볼을 다루는 감각이 필요해요. 볼을 다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임팩트가 좋아. 돌. 무조건 이렇게만 치지 않죠. 어쩔 때는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중간으로 놓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볼을 다루는 감각이에요. 스매시 들어갈 때, 클리어 들어갈 때 마찬가지고, 접근하는 시간이나 나오는 시간이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는 순간에. 여기서 건드려도 이렇게 툭 넘어갑니다. 여기서 건드려도 넘어가요. 또 여기서 건드려도 넘어가요. 이게 뭐 팔로 막 이렇게 막 힘을 쓰지 않는데 이런 게 다 셔틀을 다루는 감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동요학습과 연관이 있어. 여러분들이 항상 난타를 치기보다는 동요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수비가 부족해. 그러니까 난 수비 연습을 좀 하고 싶어. 우리는 푸시 연습을 하는 거고 한번 해봅시다. 푸시 수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아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동료 학습을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막 치는 거예요. 동료 학습이 원활하게 안 돼. 그러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감각이 없어서 그래. 여기서 볼을 막 중구난방으로 쳐도 내가 그렇게 일정 템포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볼을 빠르게 쳐. 그럼 내가 약하게 조절해서 또는 볼을 막 이렇게 위로 주지 않고 앞에서만 칠 수 있게 볼 거리나 높이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랠리하거나 이렇게 랠리하면 아마 일정하게 맞을 거야. 다시 한번 두 분이 해봐요. 뭐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은 잘 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셔틀을 내가 태공시간에 맞게 잘 다루는 게 중요할까요? 다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때리게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왜? 상대방한테 셔틀이 계속 올라올 수 있기만 본인이 칠 수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올려줬다가 또 이렇게 올려줬다가 이러면 안 되겠죠. 제가 마법을 보여드릴게. 자, 톡, 그렇지, 돌, 그렇지, 톡, 그렇지. 어때요? 템포나 이런 게 좀 일정해지죠? 안정이 되잖아요. 남들이 보면 어떻겠어? 야, 수비 잘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숨어있는 거야 여기에? 결국엔 가치가 아니죠. 제 감각으로만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볼 오는 거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셔틀에 대한 채공 시간, 거리, 높이,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가면서 최대한 안정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볼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감각이 자꾸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가 다 있어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서 대단히 사람들이 착각 하는 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랑 했을 때 그 사람과 랠리를 일정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과한 욕심이에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 랠리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아, 난 저 사람이랑 저 사람한테나 드라이브 쳐야 돼. 아, 난 저 사람이 스매시 안정적으로 때리게 해줄 거야.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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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둥, 빵, 둥. 이런 랠리가 이어지지 않아. 뭐 동탕, 뭐 다다다닥, 둥땅 막 이래. 이 셔틀콕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볼 감각이 굉장히 없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랑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랠리가? 이상하게 마법같이 둘, 동, 그렇지, 둘, 둘. 자, 둥. 괜찮아요, 미스해도. 그렇지. 저 상대방이 일정하게 때릴 수 있게만 볼을 주고 있죠. 근데 저기서 볼 오는 건 되게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와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 막 몸쪽으로 왔다가 아래로 왔다가 막 여기로 왔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하고 있어? 그렇지. 둘, 둘.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셔틀을 강약 조절을 하면서 절대로 다룰 수 없는 사람. 그냥 무조건 고비풀이 망하지 마냥 그냥 무조건 막. 그때 의도 걸려서 잘 맞으면 이제 성공하는 게 좀 힘든 거고. 그러지 않으면 미스도 되게 많이 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자, 둘, 고.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하면서 동. 그렇죠? 자, 템포를 봐봐. 어떻게 해서. 제가 계속 그 템포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죠. 어떤 느낌이야? 동땅, 동땅, 동땅.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빵, 퉁, 빵, 퉁. 저기서 제가 한 번만 저 리듬에 제가 녹아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둘, 퉁, 둘.
뭐 이렇게 쳐버린 거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쳤다면 그건 제 감각으로 친 거지만 지금은 제 의도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랠리를 계속 유지해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 조절을 하는 어떤 그런 셔틀을 다루는 감각이 매우 부족한 거죠. 다시 한 번 더 준비. 자, 천천히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막 셔틀이 아래로 왔다가 위로 왔다 막 그러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맞춰가고 있죠, 그렇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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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가만히 놓고 보잖아요, 볼? 막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막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막 이래요.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일정하게 맞춰주니까 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요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사람이랑 했을 때 계속 이런 랠리가 일관되게 본인이 맞춰주고 있다. 본인 볼 감각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분이? 그렇죠. 지금 이런 볼들 막 이렇게 낮게 오고 막 이런 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랠리가 빠그러지는 거죠. 본인이 빨리 가서 다시 공격으로 안정화 시켜주든, 그렇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본인이 안정적으로 볼 처리를 하든,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그 이런 템포를 유지해야지 랠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조절 능력이 없다. 그게 무슨 조절이라고? 거리, 높이, 속도를 만들어내는 힘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네, 다 앞으로 오세요. 막 상대방 얼굴로 때렸다가 가슴으로 때렸다가 아래로 때렸다가, 그렇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볼을 다루는 감각을 그렇게 많이 키워야 된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번에는 요 사람은 언더만 하고, 언더 한번 하고, 상대방 드롭 한번 헤어핀하고, 그 다음 우리 헤어핀하고 다시 언더. 우리는 앞에 놓기만 하고, 우리는 앞에 한번 뒤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죠. 한번 놓고 한번 올리고. 랠리가 잘 유지되나요? 그렇죠. 이런 게 막 네트에 붙여버리고 막 언더도 못하게 해버리고, 우리는 헤어핀 하는데 막 여기까지 와버리고, 요 사람이 오다가 막 이런 층이 나와버리고. 두 사람 다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한 사람만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은 두 사람 다 채공 시간, 즉 셔틀의 거리나 높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힘 조절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상대방의 지금 몸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지 앞으로 있는지 뒤로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셔틀의 어떤 요 거리 조절도 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몸의 중심이 약간 뒤로 넘어 가 있어, 그러면 조금 길게 줄 수 있어야 되고, 몸의 중심이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럼 좀 짧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조절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볼을 다루면서 자꾸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볼 빨리빨리 막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언더를 한다, 여기서 이렇게 헤어핀을 한다, 이 채공 시간과 여기서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스윙 시간에 대한 개념, 내 타이밍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라고. 준비. 그렇죠? 이렇게 잡는 거. 제가 지금 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안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셔틀 다루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어떤 채공 시간을 자꾸 느끼고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에 맞게 자꾸 내가 다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할 때는 상대방한테 맞춰주지 않게 다뤄야 되는 거죠. 한 박자 빨리 다루든, 내가 늦었다 싶으면 상대방 움직임 보고 뭐 틀어버리든, 아니면 이거 밀어버리든,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또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셔틀을 다루지 못하면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어떤 강약 조절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다리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헤어핀 한번 하고, 언더 한번 하고, 우리는 드롭 한번, 헤어핀 한번. 시간이 촉박해서 미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비단 여기 잘못만은 아니다 이거야. 방금 그런 볼 처리를 안정화를 시켰어. 그럼 본인이 잘하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자, 이번 거는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 가져야 돼. 야! 너 그만.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쳐? 가 아니라 저 상대방이 빨리 놓든 천천히 놓든 난 그걸 계속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잘못한 거죠. 상대방이 여기 서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볼이 훅 떨어져 버리면은 결국에 뭐 셔틀을 잘 못 다루는 거라고요. 오케이, 다시. 자, 저랑 한번 해볼게요. 뭔가 이제 랠리가 좀 어때요? 그렇죠. 랠리가 그렇죠. 뭔가 어떻게 돼? 랠리가 안정을 찾았죠.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이런 게 감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해보면 랠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이상하게 또 마법같이 랠리가 다시 안정됐죠. 근데 여기에는 되게 많은 게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여기서 안정적으로만 친 것 같지만 여기서 오는 볼들이 살짝 길었다가 살짝 빨랐다가 묘하게 숨어있어. 그걸 제가 계속 이 시간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계속 일정하게 제가 유지하고 있는 그 비밀이 숨어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죠? 우린 모르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정확히 알아. 누구랑 난타를 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을이 돼야 돼? 갑이 돼야 돼? 아, 내가 을이 돼야 돼? 맞춰주면은 갑인 거예요. 이 셔틀 콕 안에 다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돼요. 난타를 치더라도 선수들한테 몸 풀 때 어때? 툭, 툭, 드라이브 치다가 툭 올려주면. 그렇지. 몸의 중심만 봐도 딱 스매시 때리라고 하는 거고 또 올려주고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 그럼 저 사람은 클리어죠. 그만큼 이제 안목이 더 넓은 거죠. 시야가 넓은 거라고. 지금 이런 동료학습할 때는 상대방의 어떤 몸의 중심이나 움직임에 거기 맞춰서 잡고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뭐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이런 것들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난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뭐라고요? 동료학습. 난타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들어와서 처음 했던 게 난타야. 네.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자, 그게 난타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 동료학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립과 손목을 만드는 드라이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격 수비 이렇게 해서 그 동료학습을 많이 시키고자 엄청난 걸 많이 감수하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뭐였어요? 제가 임팩트 감각을 자꾸 레슨할 때 많이 만들죠. 스냅에 대한 임팩트. 두 번째는 뭐다? 셔틀을 다루는 감각. 내가 자꾸 상대방의 랠리를 주도해서 자꾸 드라이브를 만들든 공격 수비를 만들든 푸시를 만들든 클리어를 만들든 내가 주도해서 자꾸 랠리를 일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배드민턴 잘 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맞춰줄 수 있으면 상대방을 안 맞춰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힘 조절이 되면서 볼에 대한 높이나 거리나 속도가 다 유연하게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안 맞춰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게임은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 막 갖다 붙여놓고서 어쩔 때 아웃되면 에이 그냥 어째 운동 걸려서 인됐어. 야, 나 잘했지? 이거는 그 사람의 볼 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료 학습을 항상 하는 게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처음에 오면은 이제 그립 전환이 잘 안 돼. 그럼 어떤 환경을 만들어놔야 돼? 클럽 가서 운동할 때 동료 학습하면서 드라이브를 치는 투, 포, 백, 자, 백, 포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그런 동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수비가 안 돼. 야, 앞에서 푸시 좀 때려줘. 아, 나 멀리 보내는 게 안 돼. 야, 뒤에서 천천히 때려줘. 자, 투, 나 수비 좀 연습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그 채공 시절에 맞는 내 스윙 리듬이나 임팩트 타이밍이나 그런 게 참 자꾸 살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야 몸 풀어 뭐 이렇게 난타 몇 번씩 다가 한 개 맞아 이렇게 해갖고는 방금 말씀드린 감각이 잘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언더 한번 자 스매시 한번 네트커트 한번 언더 스매시 네트커트. 그러니까 스매시를 때리면 네트 앞에 한번 놓는 거야. 다시 언더 해주고 또 스매시 때리고 그러니까 언더 스매시를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려준 사람은 수비 준비해야죠. 올려주고 스매시 놓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중복됐어도 다시 안정시키면 되는 거고 약간의 어떤 이런 동요학습을 좀 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뭐 없어 그냥 뭐 볼만 치기 급급해. 상대방 한번 때렸으면 내가 한번 놓고 이렇게 다시 자, 올려주고 때리고 올렸어야죠. 올려줘야죠. 이게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놓은 게 아니라 중간으로 그냥 갖다 준 거야.
중요한 거는 놓는 거다 올리는 거다 이것도 사실 상대방이 분별을 할 수 있게 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아, 그렇지. 자, 그렇죠. 아, 그렇지. 자, 그렇지. 자, 둘, 그렇지. 자, 우리 이제 공격 수비 연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스매시, 네트 커트, 스매시, 네트 커트. 그렇지. 둘.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구질을 갖다 주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아 이거 올려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야. 제가 치는 셔틀콕에 다 이 메시지가 담아 있는 거야. 어, 너 올려줘. 어, 너 때려줘.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둘. 그렇죠. 둘.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저쪽에서는 단 한 번도 네트 커트가 안 돼요. 저쪽에서 볼 칠 때는 지금 전부 다 볼이 여기까지 와. 그걸 제가 만들어서 다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언더를 하게 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셔틀을 못 다룬다는 거죠. 그런 게 다 힘 조절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 공유 학습을 많이 하지 않고 볼을 자꾸 그냥 막 치기만 하는 그런 난타만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자 포핸드 자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자 포핸드 자 백핸드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서 볼에 대한 어떤 거리나 속도나 높이를 이렇게 일정하게 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비가 부족하다 그럼 상대방을 앞으로 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주고 그렇죠. 이게 또 수비 연습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상대방 푸시 연습하고 수비 연습하고 이렇게 그렇죠. 좀 더 된다 싶으면 속도를 조금 이렇게 높여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클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툭툭 빨리 클리어도 가볍게 치면서 또 이렇게 또 리듬도 타볼 수 있겠죠. 이렇게 준비하고 또 클리어 치고 이렇게 일정하게 하시다가 스매시도 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매시도 때려보고 그렇죠. 자 수비 연습도 해보고 그렇죠. 둘 밖에 스매시 때려보고 그렇죠. 또 드롭도 해보고 그렇죠. 드롭도 해보고 그렇죠. 상대방은 또 이제 언더 연습을 하겠죠. 그렇죠. 드롭을 하고 그렇지. 상대방 앞으로 유도해내면 이렇게 푸쉬를 때릴 거고요. 내가 볼을 죽이면 다 지금 조절하고 있죠. 그렇죠? 헤어핀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서 때리면 상대방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돼야 돼요. 상대방 움직임을 다 체크하면서 볼을 다 다루고 있죠. 이렇게 동역습을 많이 하시면 볼을 다루는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세를 잘 잡고 교정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셔틀을 다루는 걸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